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텔라입니다. 빨강머리의 원서읽기. 또, 한 주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해보죠. 또, 복습을 조금 해보고 넘어가죠.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인데요. 세 단어예요. 네, all and sundry. all and sundry 기억나실까요? 네, 어느 문맥에서 나왔냐면, 이 에이번리에서는 모든 그, 알든 모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 이런, 그런 이제 관례가 뭐 있었다. 그러니까 마을의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할까요? 네, all and sundry가 있었죠. 자, 두 번째는 저 구부정한 어깨를 해볼까요? 구부정한이라는 표현. stooping. 네, 그래서 stooping shoulders 하면은 좀 이렇게 구부정한, 딱 똑바로 이렇게 펴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구부정한 거, stooping이라고 했었습니다. stooping shoulders. 자, 그다음 뭐뭐의 준비로 이런 뜻이었는데요. P로 시작했죠. 네, 그래서 prepare, 그 단어가 연상이 되죠. preparatory. 네, preparatory 하면은 뭐뭐의 준비로라는 뜻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진지하게라는 뜻의 부사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네, gravely. 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했냐면, 그 역장 아저씨가, 그 아이가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하더라 하면서 말했던 거, gravely. 자, 그 다음, 별난해예요. 좀, 네, 특이하네요. 별난해예요라는 표현, 문장으로 있었죠. 네, she's a case 라고 했었습니다. She's a case. 자, 그렇게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She's a case. 네. 자, 드디어 이제 애니 등장하기 직전에 우리 그 이야기가 끝났죠. 오늘은 페이지 36쪽. 네, 페이지 36. 여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이야기가 마무리됐었나요? 네. 아이, 딱, 아이를 만나러 갔는데, 어때요? 남자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뭐, 역장 아저씨는, 뭐, 아이한테 물어봐라. 뭐, 착오가 있었나 보죠. 뭐, mistake? 네. 그런 게 있었나 보죠. 아니면, 여기 마지막 문장 보시면, maybe they were out of boys of the brand you wanted. 그래서, 그 원하는 곳에서, 뭐, 남자아이가 없었나 보죠. 그 재밌는 표현이 있었죠. She's got a tongue of her own. 그 아이도 입이 있으니, 여기서는 혀였지만, 말 그대로 그냥 혀가 아니라, 그래도 입이 있을 거잖아요. That's certain.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답을 하겠죠. 무슨 설명을 하겠죠. 이러면서, 어때요? 매튜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이제 끝나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죠. 36쪽. 자, he, 여기서 가리키는 he는 그 역장이에요. 네. 그래서 he walked, 이렇게 말하고서, 없었나 보죠. 하면서, he walked jauntily away. walk away니까, 이제, 걸어 가는데 멀어져 간 거죠. 그래서 jauntily 하면은 뭐 그냥 천천히 태평스럽게, 네. 그냥, 뭐 그런가 보죠. 이러면서 he walked jauntily away, being hungry. 네. 배가 고파서. And the unfortunate Matthew was left to do that, which was harder for him than bearding a lion in its den. 여기 천천히 한번 볼까요? Unfortunate, 그렇게 했고, 아저씨는 갔고. And the unfortunate Matthew. 그 불쌍한 그 Matthew는 지금 자신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잖아요. 여자라면 그 앞에 여자라면은 굉장히 더 겁내했다. 이런 그 매튜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고 여잔데 또 아이예요. 그러니까 더막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었겠죠, 이 매튜가. Matthew was left. 자, 남겨졌네요. To do 하도록 that which was harder for him. 자, to do that. 그것을 하도록 남겨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was harder for him. 훨씬 어려워요. 뭐보다 than bearding a lion in its den. 자, beard a lion in its den. 이거는 지금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지난 영상에서 그 Job's comforting. 그 성서에 나오는 인물의 그욥 얘기를 들어서 위로가 전혀 되지 않는 위로라는 표현이 있었죠.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Bear the lion in its den.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사무엘이라는 그 성서 사무엘기가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가 있는데요. 사무엘서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적절히 여기에서 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bearding a lion 하면은 그 사자의 수염을 뽑는다는 뭐 그런 말인데,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의 여러분들 갈기, 뭐 수염 이런 걸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짊어져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에서 가져온 표현인데, 그 셰익스피어 시대 때 이걸 굉장히 비유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이거를 있는 그대로 쓰기도 하고, 비유적으로 굉장히 어떤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일을 말할 때 Bear the lion in its d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den은 이 소굴, 그큰 동물들이 사는 굴을 얘기해요. 그 사자굴에 가서 사자의 수염을 뽑는 엄청나게 그 위험 부담이 큰 일. 를 말할 때. 그런데 여기서는요, 지금 위험 부담이 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말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수염 갈기를 뽑는 것보다도 더 어려웠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그 쓰였죠. 말 그대로 쓰였죠. 그뭐 하는 일이요? 이 아이하고 막 어떻게 뭐 이렇게 자기가 가서 물어보는 그 일이 자기는 진짜 굴에 가서 사자 수염을 뽑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대요. 매튜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을 할수 있게끔 이 표현을 쓴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walk up to a girl. 자, 아이한테 걸어가요. A strange girl. 근데 좀 모르는 아이, 낯선 아이한테 가요. 그런데 게다가 고아예요. orphan girl. And demand. 요청하는 거죠. Of her, why she wasn't a boy? 너왜 남자아이가 아니니? 너왜 남자애가 아니고 웬 여자애가 있니? 이렇게 하는 거요? 매튜한테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매튜의 성격에 대한 부분을 읽었기 때문에, 아, 이게 굉장히 개연성을 얻는 거죠. 지금 매튜가 쭈뼛쭈뼛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요. Matthew groaned. 이렇게 신음하는 거죠. In spirit, 속으로. In spirit 하면 속으로요. 속으로만. 겉으로는 이제 말을 또 못하고요. As he turned about and shuffled gently down the platform towards her. 자, shuffle 하면은 질질 발을 끌면서 가는 거예요. Gently. 네, 천천히 발을 질질 끌면서 down the platform towards her. 그 아이한테 이제 갑니다. 네. She had been watching him. 자, 그런데 이 아이는 매튜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Had been watching him ever since. 언제부터? He had passed her. 그러니까 이 아이를 지나쳤을 때 이미 보고 있었대요. And she had her eyes on him now. 자, I have her eyes on him.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게 했었고, 지금 보고 있었어요. Now, Matthew was not looking at her. 자, 매튜는 보고 있지 않았죠. Not looking at her. And would not have seen what she was really like if he had been. But an ordinary, 자, 여기 끊어서 먼저 보죠. 자, would not have seen. 자, would have pp, 뭐뭐 했을 거다. Would not have pp, 못 봤을 거다. What she was really like. 자, 그 아이가 정말 어떻게 생겼는지. 자, be like면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느낌을 풍기는 아이인지, what she was really like, 어떤 아이인지 못 봤을 거다. 그러니까 보고 있지 않는데요. 어떤 아이인지 못 봤을 거래요. If he had been, 그가 본다고 해도 제대로 어떤 아이인지 못 봤을 거다. 이 말이죠. 네. But an ordinary observer would have seen this. 자, 그러니까 본다 한들 어떤 아이인지 잘 몰랐을 건데, ordinary observer, 그래서 평범한,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라면 would have seen this. 봤을 거래요. A child of about 11, 한 대략 11살쯤, about이 나왔으니까 대략 11살쯤 되는 아이, garbed in a very short, very tight. 자, 그리고 very ugly dress. 여기서 dress니까 dress를 어떻게 했겠어요? 입은 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garbed는 입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말하는데요. Garbed in a very short. 그 짧고 딱 붙고요. Very tight. 자, 그리고
An ugly dress. 별로 이렇게 이쁘지 않은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색은 yellowish gray, wincey. 자, wincey라는 건 이렇게 직물을 얘기할 때그 혼방 옷을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이때 시대를 생각하면 이 혼방 직물이라는 거는 그렇게 값비싸지 않은 직물이었던 거죠. wincey. 그런데 yellowish gray. 그냥 완전히 회색도 아니고요. 약간 노란기, 누런기가 도는 그런 회색. Wincy. 그래서 별로 이쁘지 않대요. Very ugly라고 그랬어요. Very ugly. 그 옷을 입은 약간 대략 11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라는 거를 누구라면 금방 알수 있었다? 네. 그냥 ordinary observer. 그냥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She wore a faded brown sailor hat. 자, faded니까 색이 바랜 거죠. Faded brown sailor hat. 네. And beneath the hat, 그리고 그 머리, 자, sailor hat 하면은요, 그 밀짚 모자를 얘기하는데요. 약간 이렇게 딱딱한 밀짚 모자 있죠. 그런데 이 그림을, 이거를 제대로 떠올릴 수 있도록 우리 책에는 또 삽화가 있죠. 이렇게 딱딱한, 그러니까 금방 모양이 이렇게 구겨지는 그 밀짚 모자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딱딱한 밀짚 모자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도 빛이, 색이 바랬어요. 자, 인물이 책에서 처음 등장할 때,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묘사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은 중요하죠. 왜냐면 우리는 사실 이 삽화로 아니면 만화로, 뭐 영화로 많이 접한 작품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우리의 나름대로 막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인물이 처음 등장할 때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성격이라던가 이런 파악은 자세히 잘 해두면 좋겠습니다. And beneath the hat, 그 모자 아래로요. Extending down her back. 그런데 그게 어디까지 늘어져 있냐면 이 등까지요. 등까지 쭉 늘어뜨려진 거요. 그런데 그거 거기에는 that were two braids. 자, braids는 그 다운 머리죠. braids. 네. 여러분들 그 우리 옛날에 그 디스코 머리라고 하나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같이 따는 머리 있잖아요. 그냥 양갈래로 해서 이렇게 따는 머리 말고 그거는 French braids라고 하거든요. 네. 딱히 그 특별히 그 French braids라고 이름이 붙었어요. 옛날에 그 프랑스에서 그런 머리를 또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French braids라고 하는데 그냥 braids는 그냥 따은 머리 있죠, 따는 머리. 네, two braids 갈래죠. A very thick. 그런데 굉장히 숱이 많아요. 그리고 decidedly red hair. 자, decidedly 이런 거 뭘까요? 그러니까는 부사나 형용사가 우리 그냥 사전 찾는 뜻으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여기서 굉장히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단호하게 빨간 머리라는 거는 뭘까요? 우리의 이제 막 상상력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누가 봐도 빨간 머리라는 거예요. 뭐 저게 좀 붉은기가 도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아주 딱 누가 봐도 아주 확실하게 빨간 머리. 이해되시겠죠? 네, decidedly red hair. 자, her face was small. 얼굴은 작아요. White and thin. 그리고 얼굴이 좀 하얗고요. 그리고 살이 없어요. Also much freckled. 그리고 주근깨가 있네요. Her mouth was large. 입은 크고요. And so were her eyes. And so were. 그리고 그랬다. 눈도. 그냥 눈도 컸다. 얼굴이 작고 하얗고요. 주근깨가 막 이렇게 많은데. 입은 크고 눈도 커요. 입도 크고 눈도 크고. Which looked green in some lights. 그런데 눈은 눈이요, 큰데요. 어떤 빛에서는 초록색으로 보이고요. Lights and moods and gray in other. 어떤 그러니까 빛과 분위기에서는 초록색. 또 어떤 in others 다른 그런 빛을 받으면 또 회색으로도 보이기도 하는 그런 눈 색깔을 가지고 있대요. So far, the ordinary observer 역시 또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라면 an extraordinary observer. 자, 여기 이제까지는 the ordinary observer. 그러니까는 평범한 사람들도 다볼수 있는 그런 모습. 네, 누구나 볼수 있는 그런 모습. 자, 그 다음에 여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것만 보이니까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보자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an extraordinary observer. 근데 뭔가 좀 특출난 뭔가 그 속에서 보이지 않나, 다른 사람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런 무언가까지 보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는 might have seen that. 뭘 봤을 거냐면 the chin was very 턱이요. was very pointed and pronounced. 자, pointed 뾰족하고요. and pronounced. pronounced 됐다는 거는 뭐예요? 굉장히 도드라져 보인다는 거죠.
pronounce. 네. 왜냐면 pronounce가 무슨 뜻이 있어요? 네, 뭐 표명하다. 그러니까 선언하다. 이렇게 드러내는 거. 그게 pronounce거든요. 그러니까 턱이 드러나져 있다는 거는 도드라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pointy하고 pronounced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턱 부분이 굉장히 부각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요. That the big eyes were full of spirit. 자, 그리고 그런데 이 눈에서는요. 그냥 왜 눈, 우리 눈을 보면 이 사람의 이렇게 분위기나 어떤 눈으로도 말한다고 하잖아요. 눈을 이렇게 봤는데 이 아이의 눈이 어떠냐면 full of spirit, 막 생기가 가득해요. 네, 생기가 가득하고 and vivacity, vivacity도 굉장히 활기찬 거예요. 네, spirit and vivacity, 눈이요. 그 눈이 막 반짝반짝 살아있는 그런 눈이라는 거죠. That the mouth. 자, 여기 대시 지금 계속 나오니까, 이 대시 어디에 걸리는 거지? 한번 좀 보자라고 본다면 어디에 있어요? Might have seen. 봤을 것이다. That 1번 the chin. That the big eyes. That 그리고 the mouth was sweet-lipped. 자, sweet-lipped 굉장히 귀엽게 생긴 거죠. Sweet lipped and expressive. 자, expressive도 또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요? Expressive 표현적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입이 어떤 그런 감정들을 아주 잘 말하고 얘기할 것 같아요. 감정이 많이 듬뿍 담긴 입. 그러니까 이 감정이 바로 표현이 될것 같은 그런 입이라는 거죠. Expressive. 그리고 that. 자, the forehead 이마는요 was broad and full. 그 굉장히 넓고 이마가 훤한 거예요. Full. 네. 넓고 훤한 거예요. Broad and full. 그러니까 외모를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본다면 하얀 얼굴에 주근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갈래로 머리는 땋았어요. 등까지 내려와요. 근데 모자를 썼고요. 모자가 그렇게 예쁜 모자는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요. 근데 턱이 이렇게 좀 뾰족하고 도드라져 있고요. 도드라져 보이고요. 눈은 색깔이 뭐 이렇게 빛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색이 그린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레이로 보이기도 하는데 일단 더 중요한 건 눈이 full of spirit and vivacity. 네. 그래서 이 활기와 생기가 막 넘치는 눈. 그리고 입도 막, 보면은 막 감정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을 것 같은 귀여운 입. 감정을 잘 표현할 것 같은 그런 입이요. In short,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다시 말하자면, our discerning extraordinary observer. 자, discerning 하면은 안목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discerning. 그러니까 잘 알아보는. discerning extraordinary observer. 그러니까 안목이 있는 이런 특별한 관찰자들이라면, might have concluded, 결론을 내렸을 거래요. that no commonplace, 어떤 그 평범한 영혼도 inhabited the body of this stray woman child. woman child 하면은 그 아이, 말 그대로 여자아이예요. 우리 책에는 아마 여기 이렇게 슬래시로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둘다 가능합니다. woman slash child, 아니면 woman child. 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stray라는 거는 어디 갈 곳을 잃은 거죠. 길을 잃은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평범한 영혼도 여기 이몸 안에 이길 잃은 갈 곳을 잃은 그러니까 잘못 내려진 거죠. 이 아이가요. 이 여자 아이의 몸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평범한 영혼이 살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남다르다는 거죠. 네. 이 문장 굉장히 좋죠. Discerning extraordinary observer might have concluded that. 굉장히 어때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간접적으로요. 그러니까는 그냥 얘는 특별한 아이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어떤 평범한 영혼도 여기에 살지 않는다. No, no니까 살지 않는다. The body of 이몸 안에. 그 직역을 하자면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를 whom으로 연결되니까요. 이 아이를 of는 여기에 붙은 거예요. 이 문장 끝에 이 of가 붙는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 붙어도 되는 거죠. afraid of. 그런데 얘를 당겨서 여기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of가 붙는 거는 의미가 달라져서가 아니라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관계되면서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사실 뒤에 이렇게 가서 붙는 아이기 때문에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I'm afraid 뭐뭐뭐가 아니라 I'm afraid of something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를
그 아이를 shy Matthew, 이 수줍음이 많은 Matthew는 Matthew Cuthbert는 was so ludicrously afraid. ludicrously 하면은 아주 정말 그 너무나 어떡해요. 너무 터무니없이 아니 그 정도로 이렇게요. 네, 터무니없이 무서워하는 겁내한 겁내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찬찬히 딱 보이는 모습은 그랬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안목 있는 사람들 눈에는 오 굉장히 조금 평범하지 않은 아이인데 네, 이렇게 보이는 아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아주 굉장히 그는 굉장히 지나치게 좀 겁을 내 하는 거예요. Matthew, however, was spared. 자, 다행히도요. Was spared니까 어때요? spare 한다는 건 이렇게 남겨두는 거죠. 그러니까 was spared.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직역을 하자면 여기 뒤에까지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The order of speaking first. 그러니까 먼저 말하는 거. 먼저 말하는 그 실현. ordeal 하면 실현이에요. 실현으로부터 다행히 남겨졌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was spared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좀 구해졌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다. 실현으로부터 보호가 되었다. 왜요? 왜요? For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이거예요. 매튜는 먼저 가서 말하는 거를 못하는 사람인데 그 먼저 말해야 하는 그 괴로움, 그 실현 그거로부터 구해졌어요. 왜냐하면 as soon as she concluded that, 자 여기서 she는 여자아이겠죠.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아 이렇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He was coming to her. She stood up, grasping with one. 자이 아저씨가 was coming to her. 자기에게 온다는 판단을 하자마자 she stood up, 일어났고요. grasping, 잡았어요. with one thin brown hand, the handle of a shabby old-fashioned carpet bag. 자, 뭘 잡았냐면요. with one thin brown hand,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가 좀 말랐다는 걸알수 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디냐면요. 여기 white and thin. 여기 보이시죠? small her face. 일단 얼굴이 작고 하얗고 좀 살이 없는 아이.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 손도 그러네요. thin hand. 자, 그리고 brown hand니까 조금 뭐 그을렸겠죠. 왜냐면 얼굴은 하얗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은 아마 그을렸을 거예요. 그을리니까 좀탄 거죠. 햇빛에. 그런 탄 손이 the handle of a shabby old fashioned carpet bag. 그래서 집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grasp 그다음에 바로 얘가 나와도 되는데 with One thin brown hand가 뒤에 와도 되는데 여기에 껴들면서 조금 헷갈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grasp the handle of a shabby old fashioned carpet bag 했다 이거죠. shabby는 굉장히 허름하고 다 낡은 그런 거죠. old fashioned 그리고 아주 조금 유행이 다 지난 carpet bag. carpet bag 하면은요 이렇게 뭐랄까요 그 여행 가방의 종류긴 한데 이렇게 융단천 같은 걸로 된 그런 가방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기에는 굉장히 철이 오래 지나고 유행이 오래 지난 그런 낡은 그런 가방의 그 손잡이를 탁 들고 일어선 거죠. 그러니까 매튜가 일단은 어때요? 이 가서 말을 걸어야 되는 그 약간 그 그런 어려움. 그거에서 조금은 이렇게 유예가 된 거예요. 자, the other she held out to him. 그리고 한 손으로는 여기서 the other 왜 나오냐면요. 아까 the one 여기 손이요. one. 손한 손으로는 이렇게 딱 잡고요. 한 손은 아저씨한테 내미는 거예요. held out to him. 그러면서 먼저 자기가 얘기를 딱 하니까 아저씨가 자기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 이런 걱정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I suppose you are Mr. Matthew Cuthbert of Green Gables. 그 초록 지붕집에 Matthew Cuthbert 아저씨 맞으시죠? I suppose 했으니까요. 이제 N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N의 말이 아주 길게 이어져요. 그런데 이 N의 말이 나오는 부분은 생각보다 이
그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지는 않아요. 이제 대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묘사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고, 이 대화 부분은 특히 애니 말하는 부분은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다. 그러니까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애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I suppose you're Mr. Matthew Cuthbert of Green Gables, she said in a peculiarly clear, sweet voice. 예쁜 목소리요. 아주 그 sweet 상냥한 목소리로, 그리고 아주 밝고 이런 목소리죠. Peculiarly. 그래서 peculiarly 하면은 좀 이상하리만치 그렇게 밝은 목소리로요. 왜 그랬을까요? I'm very glad to see you. I was beginning to be afraid. 자, 그러기 시작하려던 참이래요. Afraid. 걱정하기 시작하려던 참. You weren't. coming for me. 저한테 안 오시려는 줄 알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And I was imagining.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자, 뭐뭐 하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비동사 과거 ing 하면은 굉장히 잘 표현되는 시제인 거죠. 동사 ing. 이거를 우리 말을 할때 시제가 틀리면 굉장히 말이 어눌하게 들리거든요. 나 뭐뭐 하던 중이었어. 전화하면 왜? 뭐해? 나뭐 하던 중이야. 지금 뭐 하고 있어? 하기도 하지만 뭐 하던 중이야. 뭐 하고 있었어? 이러잖아요. 말 그대로 뭐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이제 화자가 말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건데, 동작에 좀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네, 뭐뭐 하고 있었다. 이 동작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을 때이 ing 시제를 씁니다. 그래서 all the things that might have happened to prevent you. 자, 아저씨를 막는, prevent 막는 거죠. 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것, 모든 것들 that might have happened. 그래서 아저씨가 나한테 오지 않나 봐. 그러면 아저씨가 오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무엇이 있었을까? 이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네. I was beginning to be afraid you weren't coming for me. And though I was imagining all the things that might have happened. The thing은 thing인데, 일어날 수 있는, 뭐 하려고 일어날 수 있는 일, 아저씨가 오지 못하도록. 네, 막는 그런 모든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있었대요. I had made up my mind. 그리고 제가 마음을 make up one's mind 하면 어때요? 마음을 딱 정하는 거죠. 마음을 정했어요. That if you didn't come for me tonight, 오늘 오시지 않으면 I'd go down the track. Track은 이제 기찻길 얘기하는 거죠. 네, 그 기찻길 저기 쭉 내려가서요. 어디까지요? To that big wild cherry tree. At the bend. 저기 보이는, 저 대신이가 저 가리키는 거죠. That big wild cherry tree. Wild cherry tree 하면은 그 벚나무과를 얘기해요. 그래서 벚나무, 벚꽃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큰 벚나무 있는 데까지 가서요. 근데 거기 어디냐면 at the bend.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는 길. 네, 골짜기, 그쪽이죠. 시골이니까 이제 골짜기겠죠. 이렇게 구부러지는 쪽. 거기에 있는 큰 나무에 가서요, and climb up into it. 올라가서, 나무에 올라가서요, to stay all night. 거기서 밤을 지새려고 했어요. 보내려고 했어요. 아저씨가 안 오시네. 그러면, 왜안 오지? 막 걱정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지금 벌써 N의 캐릭터가 보이죠. 안 오시면, 왜안 오시지? 지금 벌써 몇 분이 지났어요? 꽤 많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전에서 읽었을 때 역장 아저씨가 30분 전에 기차가 도착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아이로서 이 나이 때 아이가 이제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엄청 길죠? 그러면 앉아서 막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고 하니까 무서워할 수도 있고 정말 울 수도 있고 하는데, 아이가 막, 안 오시나? 그럼 왜못 오실까? 이래서 못 오실까? 저래서 못 오실까? 만약에 못 오시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막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애는 이 애니라는 아이가 이렇구나. 벌써 앞에서 여기 시작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I wouldn't be a bit afraid. wouldn't이니까 요만큼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And it would be lovely to sleep in a wild cherry tree all white with bloom in the moonshine. Don't you think? 네, 지금 아저씨는 뭐 어떻게 뭐 말할 틈도 없이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죠. 네. It would be lovely. 정말 너무 멋질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To sleep. 어디에서 자는 거요? In a wild cherry tree. All white with bloom. All white with bloom in the moonshine. 그러니까 달빛에서
온통 하얗게 꽃이 핀그 벚나무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in the moonshine, 그 달빛 그 아래서 don't you think?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러는 거겠죠. You could imagine you were dwelling in marble halls, couldn't you? 그리고 대리석 복도가 있는 그 집이죠. Marble halls. 그 대리석 집에서 dwelling이니까 사는 거, 거주하는 거. 네. 거기 사는 거 생각도 할수 있잖아요. You could imagine. 그렇지 않으세요? 또 물은 거죠. And I was quite sure. 그리고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you would come for me in the morning if you didn't tonight. 그리고 제가 꽤 확신하고 있었어요. 아, you will come for me in the morning. 내일 아침에 오시겠구나. If you didn't tonight. 오늘 밤엔 안 오시더라도 아침엔 오실 거야. 라고 제가 꽤 확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제 끝났네요. 말이요. 자, 매튜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우리 지금 앞에서 매튜의 성격과 약간의 그런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매튜가 이 총알총알총알 체잘체잘하는 굉장히 뭔가 막 생기가 있고 평범하지 않은 이 아이를 만났을 때 매튜는 어땠을까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했을까요? 아니면은 굉장히 신선했을까요? 엄청 신선했을 것 같아요. 네, Matthew had taken the scrawny little hand. 자, scrawny 하면은 무슨 말이죠? 뼈만 앙상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매튜 아저씨가 손이 나이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조금 손이 퉁퉁한 손이 아니라 앙상한 손이에요. Had taken the scrawny little hand. 자, take hand awkwardly. Take hand 하는 건 손을 맞잡는 건데요. 다른 사람하고 맞잡을 수도 있고 여기서 보니까 in his니까 자기 손을 맞잡은 거예요. awkwardly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좀 뻘쭘해 하면서요. 왜냐면, 지금 기분을 느끼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좀, 이 낯선, 이런 지금 기분. 그리고, 여자애 아닌데, 남자애여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겠죠. 네. 자기 손을 이렇게 맞잡으면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좀 약간 안절부절하는 느낌도 있죠. 그래서 take hand 하면 손을 맞잡는 건데 in his 했으니까 자기 손을 맞잡았다. Then and there 그리고 거기서 he decided what to do. 그 순간 결심을 했대요. 어떻게 했을까요? He could not tell this child. 자, 말하지 말아야겠다. With the glowing eyes. 자, 아이는 아이인데 여기 아이에 걸리는 거예요. With the glowing eyes. 이 반짝반짝하는 눈이 반짝반짝한 이 아이에게 that there had been a mistake. 실수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 사실은 너가 아니야. 너를 데려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He would take her home. 자, would니까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데려가야겠다. And let Marilla do that. 자, 그거는 마릴라에게 하도록 도와야겠다. 그런데, Matthew가 뭐, 이런 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고 수줍기도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마음 한켠에는요. 네, 그러니까 마릴라에게 은근히 이제 미루는 거예요. She couldn't be left at Bright River anyhow. 어찌됐건 이 아이를 여자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역에 그냥 남겨둘 순 없었죠. No matter what mistake had been made.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생겼건 어떤 실수로 인해서건 간에 no matter had been made니까 만들어졌던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실수가 발생했던지 간에 여기다 두고 가는 건 아니다 이거죠. So all questions and explanations might as well be deferred until he was safely back at Green Gables. 자, 그래서 defer 하면은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put off 하고 비슷한 뜻이거든요. put off. 좀 미뤄둬야겠다. 그럼 모든 질문과 설명. 그러니까 이래서 사실 이랬고 이랬는데 우리는 이래서 남자아이를 원했고 일손이 필요하단다. 뭐 이런 얘기. 그거는 might as well. 자, 뭐뭐 하는 것이 낫다죠. might as well be deferred. 그러니까 연기되는 것이 미뤄지는 것이 낫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대요. Until, 언제까지 미뤄지는 게 좋다? He was safely back at Green Gables. 일단은 안전하게 이 아이를 초록지붕집으로 데려가서, 그때 가서 얘기도 늦지 않겠다. 이 아이를 일단은 데려가야 되겠다. 이거였죠. 자, 일단 마음은 일단은 데려가자. 이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로 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네, 이 아이에게 사실대로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뒤바뀌게 되겠죠. 되죠. I'm sorry I was late, he said shyly. 아, shyly 하게 말을 했으니까, I'm sorry I was late. 미안해, 내가 늦었구나. 네, 조금 shy하게. 그러니까 조금, 쭈삣쭈삣. 네, 좀 부끄러워하면서 이제 얘기한 거죠. Come along, 따라와라. The horse is over in the yard. 저기 저 마당에 말이 있어. Give me your bag. 그리고 가방은 이리 주고 했더니, Oh, I can carry it. 자기가 할수 있대요. The child responded cheerfully. 아주 명랑하게 대답을 했네요. It isn't heavy. 무겁지 않아요. I've got all my worldly goods in it. 자, all worldly goods. Worldly goods 하면은 자기가 가진 전부, 재산,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Worldly goods. 그래서 내가 가진 전부. in it. 내가 가진 거 전부 다 여기 담았는데요. But it isn't heavy. 무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얘가 뭐 고아원에서 이제 나온 아이인데, 뭐 짐을 가지고 있어봐요. 얼마나 가지고 있겠어요. It isn't heavy. 그런데 아이는 cheerfully 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And if it isn't carried in just a certain way, isn't carried, 그러니까는 들어지지 않으면, in 어떤 상태로, just a certain way, 어떤 좀 특정 방식으로,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The handle pulls out. 손잡이가 빠져버려요. 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지금 손잡이 빠지지 않게 잘 드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잘 들어야만 손잡이가 안 빠지고 그건 내가 잘 안다. So I'd better keep it because I know the exact nut and neck of it. 자, exact neck of it. neck은 요령, 뭐 기술 이런 거예요. 스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잡이 안 떨어지게 드는 거 내가 정확히 알아요. I know the exact knack of it. 그래서 제가 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들을게요만 하면 뭐 그래 이러고 끝났을 텐데 제가 뭐다 넣었는데요. 뭐 이러고요.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10살 여자아이죠. 10살, 11살 여자아이들을 보면 좀 과묵하다고 해도 남자아이들보다는 뭐 정말 말이 많은 편이고 또 말이 그 중에도 또 유난히 많은 아이들이라 그러면은 뭐 별거 막다 얘기하죠. 아이들 여러분들 아시죠?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뭐 다른 생각이 나서 다른 얘기했다가 또뭐 엉뚱한 얘기도 했다가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는데 오늘 부분 이제 애니 등장하는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원래는 이렇게 총알총알 뭐 보이는 거 느끼는 거막 두서없이 말하고 싶은 게 아이들일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충분히 말하고 재잘거리고 떠들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읽을 때는 그냥 애니 이러네 이렇게 하고 말았는데 또 이렇게 엄마의 입장으로 바라보니까요. 사실은 어쩌면 아이들이 다 이렇게 재잘 이렇게 태어났을 텐데 너무 말이 너왜 이렇게 말이 많니? 아니면 좀 조용히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속으로 말을 하게 되는 건 아닐까? 뭐좀 그런 생각이 저는 또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시선으로 제가 봐지더라고요. 네, 아이의 시선이 아니라 어쩌면 작가가 아이의 시선에서 아이들은 원래 이래라고 말하고 싶었던 건또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자, it's an extremely old carpet bag. 이건 정말 오래된 여행 가방이에요. Oh, I'm very glad you've come. 그런데 이제 뭐 여행 가방 얘기를 했다가, 그러니까 지금 핸들이 떨어질 것 같아요. 핸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들게요. 이거 정말 오래된 거예요. 근데 오셔서 너무 좋아요. 또 얘기가 넘어갔어요. 네. I'm very glad you've come. Even if, 자, 어떨지라도, 마치, even if, it would have been nice to sleep in a wild cherry tree. 자, 어떨지라도, would have been nice. 좋았을 거여도, 그러니까 would have been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좋았을 수 있지만, to sleep in a wild cherry tree. 그러니까는 또 나무에서 올라가서 자는 것도 좋았겠지만은, 오셔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는 아이가 굉장히 걱정했구나. 근데 이 걱정했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네.
그것도 좋았겠지만 와주셔서 너무 좋아요. We've got to drive a long piece, haven't we? 우리요, 오래 갈 거죠? Mrs. Spencer said it was 8 miles. 자, 8 miles 하면은 뭐 킬로미터로 계산을 한다면 12m, 10, 아, 13km, 네, 10, 12km, 13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12km, 13km면은 엄청 먼 거리를 마차를 타고 가는 거죠. I'm glad because I love driving. 저는요, 마차 타는 거 너무 좋거든요. Oh, it seems so wonderful. 막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말이 이제 멈출 줄을 모르죠. Oh, it seems so wonderful that, so wonderful. 뭐가요? I'm going to live with you and belong to you. 같이 살게 된다니 너무 좋아요. belong to you라는 거는, 이제 속한다는 거는 가족이 되는 거. 제가 아저씨와 같이 살고 가족이 된다니까 너무 좋아요. I've never belonged to anybody. 저는 그 누구에게도 속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속된 적, 가족이었던 적이 없거든요. Not really. 네, 좀 딱히 없었어요. But the asylum was the worst. 그런데요, 고아원은요, 정말 최악이에요. I've only 이 아이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말하니까 더 짠하죠. 네, 너무나 밝게 말하고 있어서 더 이렇게 마음이 짠한 이 말들이 이제 나옵니다. I've only been in it. 자, been in it isn't asylum, orphan asylum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 저는 4 months, 4개월만 있었어요. But that was enough. 그런데 그걸로 정말 충분해요. I don't suppose you ever were an orphan in an asylum. I don't suppose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You ever were an orphan in an asylum. So you can't, 자, 거기에 산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you can't possibly understand what it is like. 그래서 모르실 수 있어요. 실제로 어떤지. What it is like. It's worse than anything you could imagine. 자, 이 문장은 제가 하나 이렇게 한 문장 외우셨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별로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별로야. 네,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it's worse than anything you could imagine. 네. 그 무엇을 상상하다 하여튼 그것보다는 worse. 나. 아이가 얼마나 여기서 지내는 것이 정말 별로 끔찍했으면 이 N 같은 성격의 아이가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안 좋은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거죠. Mrs. Spencer said it was wicked of me to talk like that. 자, wicked? 왜 of me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을 얘기할 때, Oh, it's very, 정말 친절하시네요. 그러면 you are kind 이렇게 안 하죠. It's very kind of you 하잖아요. 네, kind of you. 똑같아요. Wicked of 이는 자기를 지칭하는 거니까 me가 되는 거죠. 제가 아주 wicked 하면은 못된, 뭐 사악한 이런 뜻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나쁜 그런 거래요. Talk like that.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That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It's worse than anything you could imagine. 이거죠. 네. 그래서 가끔 이한번 말한 걸 다시 말하지 않은 이 영어의 특성상 네. 이게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를 이제 잘 봐야겠죠. But I didn't mean to be wicked. 그런데 제가요, 나쁘게 말하려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네, it's so easy to be wicked. 왜냐면 쉽게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to be wicked. 나쁘게 되는 거는 쉽다. 나쁘게 말하는 건 쉽다. 뭐가 없다면, 뭐 없이, without knowing it. Isn't it?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그냥 어때요? Without knowing it.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냐 이거죠. 네. They were good. 좋아요. You know, the asylum people. 사람들은 좋아요. 그런데 but there is so little scope for the imagination in an asylum. 자, scope for the imagination이 지난번에 한번 나왔죠. 역장 아저씨가 뭐 scope for the imagination 이런 말을 진지하게 하던데요. 그래서 밖에 있겠다고 하던데요. 여기 또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뒤에 또 나와요. 그래서 scope for the imagination. 그래서 여기는 애니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작가가 이것이 이 작가의 배경을 사실 보면은 어렸을 때 부모님을 여의고 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조금 엄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이 조금 조금 뭐랄까요? 조금 밝은 그런 환경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유일한 자기의 그 낙이 막 자기 방 안에서 막그 상상을 하고 상상을 펼치고 정말 이 N의 모습이었다고 해요. 막 상상한 그런 것들을 막 글로 쓰고 이렇게 좀 고독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그 속에서 이 상상을 발휘해서 막 자기가 이 지금 현실이 아닌 어떤 그래서 상상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말고 내가 꿈꾸는 다른 세상.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했고 그것이 이 N의 작품에 굉장히 투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하나의 무언가가 아닌가. 왜냐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 아이의 거의 정체성이라고 볼 수는 있는 Scope for the Imagination. 네. 그리고 거기는 So Little. 그런 Scope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상상할 여지? 상상의 나래를 펼칠 그런 경우의 수, 여지가 전혀 없다. In an asylum. 네. 그래서 요게 아주 중요한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only just in the other orphans.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고, 단지 뭐다? 다른 고아들에 대한 상상만 할수 있을 뿐이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 읽을 부분입니다. 나 이제 N이 등장함으로써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나오겠죠. N의 말은 사실은 작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중요는 하죠. 이 묘사 부분을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인물이나 이런 것들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N의 입을 통해서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어떤 작가는 작가가 된 가장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너무 실컷 할수 있다는 거래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속을 이야기라는 틀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냥 앉혀놓고 제 얘기 들어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긴 얘기를 듣지 않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로 딱 내놓으면은 사람들이 재밌게 읽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 입장에서는 내 얘기를 정말 다 들어주는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작가도 사실은 N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무언가를 막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 이 작가마다 어떤 화자를 설정해서 그 화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정말로 막다 그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뭐 판타지라고 하는데 판타지물조차도 작가가 어떤 주인공이나 뭐 어떤 캐릭터의 입을 빌려서 자기의 생각을 투영할 수밖에 없죠. 네. 이건 사실을 보도하는 뭐 뉴스 보도나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런 세계관, 작가의 세계관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N의 부분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N이 이제 집에 가는 동안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문장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했던 부분 또 복습하시면서 재미있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